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역대급 크기! 오늘은 현대 솔라티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 32,000km 정도 탄 럭셔리 트림에 20인치 휠을 낀 후륜구동 싱글 터보 2.5 디젤 제 돈 주고 빌린 렌트카 차량입니다. 캠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광활한 공간에 15인승 솔라티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오! 롤링이 약하게 있는데 무릿발로 중심을 잡아주는 타입이에요. 후륜구동에 키도 커서 그런지 살짝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뭐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차가 4톤이 넘어요. 현대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민첩함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이거 뭐 거의 버스? 트럭? 같아요. 묵직하게 붕 밀고 가는 엑셀감이네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기대 이상인데요? 왠지 좀 브레이크 힘이 모자랄 것 같은 동치감이었는데 적절하게 제동이 돼요. 담력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무게 때문인지 완전 정차시까지는 제동거리가 조금 되네요. 좌석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거 미꾸라지처럼 후루룩 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탄탄해요. 리어 쪽도 시간틈 없이 빠르게 따라오고 좌우 롤도 없었어요. 샤샤샥! 차선 바꾸기 잘하는 시내버스가 생각나는 감도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미니버스답게 진짜 버스를 모는 느낌이에요. 엑셀과 브레이크 모두 느긋하고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배를 끌고 가는 기분이 들어요. 삐윅! 뽁뽁! 삑! 창문 잡소리까지 완벽한 버스 스멜이네요. 노면 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야, 잔진동이 대박. 핸들 킥백도 심하고 딱 트럭 같네요. 노면 소음과 풍자름은 전구가 높아서 바닥 소음은 덜 들어와요. 근데 바람 맞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아, 풍자름은 꽤 들어와요. 엔진 소음은 상용에 많이 들어가는 유로6 엔진인데 승용 디젤보다는 좀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주행 중엔 음악이 필수예요. 별 두 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커도 너무 커요. 그릴을 보자면 중앙에 두 줄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엠블럼도 엄청 커요. 안쪽에는 벌집 무늬로 질감 대비를 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풀업이 아니라면은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돼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높이감은 엄청나지만 차 부피를 생각하면은 작은 편이에요. 급경사로 떨어져서 앞에서만 보면은 차가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도 좌우 캐릭터 라인까지 살짝 들어가 있네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그릴 바로 옆에 배치가 되었어요. 동그란 프로젝션 라이트가 뚜렷해 보이고 LED 주간주행 등은 큐빅을 콕콕콕 박아놨어요. 근데 방향지시 등은 풀업에서도 호박등이네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블랙이라서 그런지 약간 두목님 같아. 옆면부를 보자면 전장이 무려 6,195mm예요. 운전석 쪽만 샤프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버스예요.
도어와 루프 데칼 덕분에 심심하진 않은 것 같고 도어의 전동 사이드 스텝은 유치원 버스 같네요. 후면부를 보자면 와 대궐 문 같아요. 층별로 살짝씩 턱이 있지만 깍두기처럼 거의 댕강 잘린 실루엣이에요. 리어램프는 얄쌍한 세로 타입이에요. 디테일로 블랙 라인이 추가됐네요. 외관 총평! 여러 명 태우는 국산 상용차 중에서는 이만한 고급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상용차답지 않게 얼굴에도 신경을 썼고 포스감도 잘 살렸어요. 벤츠 스프린터 느낌도 나면서 덩치팔로 시선을 강탈하네요. 하지만 컬러빨이야 이거. 흰색이었으면은 그냥 딱 제주도 렌터카 셔틀버스예요. 그리고 스프린터 같은 첨단 느낌도 없어요. 클래식하고 우아하지만 첨단 느낌이 가미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야, 진격의 거인이야. 돌격하는 것 같아요. 무섭게 돌아가. 이게 롤링이 아니라 거의 막 차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무서워. 역시 차가 높아서 그런지 코너링에서의 한계치는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는 없지만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가자! 오! 이 웅장한 소리 뭐야? 오! 이거 그냥 돌격하는 것 같은데요? 돌격! 어머, 이거, 어머, 이거 무섭다, 이거. 어머, 야, 와, 이거 소음은 거의 한 200 밟은 것 같은데 아직 100도 못 밟았어. 솔라티는 170마력에 43토크예요. 110km 속도 제한이 달린 거긴 한데 좀 너무 안 나가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확실히 속도가 붙으니까 제동거리가 확 늘어나요. 감속이 필요할 때는 미리미리 밟아야 하는 타입이에요. 고속도로도 많이 다니는 차일 텐데 브레이크 힘이 조금 아쉽네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와, 코너에서는 비호감이었는데 차선 변경은 호감형이에요. 좌우 흔들림도 거의 없었고 뒷덜미도 바짝바짝 붙어왔어요. 후륜에서 훅 밀어주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법 탄탄한 운동신경이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한 방에 빡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더치커피처럼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속도를 쌓아서 달리는 타입이에요. 현대 파우텍 8단 미션도 정말 부드러워서 승객들에게 좋은 승차감을 줄 것 같아요. 시야각은 높은 만큼 전방은 좋은데 후방은 조금 아쉬워요. 대신 대형 사이드미러와 광각 보조미러로 많이 보완됐네요. 시트 착자감은 폭신해요. 포지션이 무지 높아서 포도 지붕이 다 보이네요. 연비는 10km 정도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 무게감이 너무 무겁고 파워 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차체에 비해서 조향 각도도 세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약간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충격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풀어줘요. 승차감이 정말 편한 차라서 뒷자리에서는 잠자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끝자리는 좀 통통 튕기네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킷 쉐킷.
흔들리기는 한데 폭이 크진 않고 좌우 서스는 또 소프트하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긴 하네요. 성능 총평! 백화점 셔틀버스 보면은 솔라티가 많잖아요. 귀빈을 모시는 차량답게 승차감만큼은 상용에서는 범접하기 힘든 고급짐이 있어요. 어차피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제동력이나 운동성을 모두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차네요. 하지만 승용이 더 편해요. 상용 내에서 고급진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음 진동도 오래 타기에는 피로감이 조금 되는 것 같고 특히 운전대 감각은 스타렉스보다도 못해요. 그래도 운전하는 나 빼면은 다수의 사람에게는 중상의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는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이번 정류장은 인천공항, 인천공항입니다. 레알 버스예요. 센터페시아를 보자면 8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좀 하단에 배치돼서 그런지 시야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양옆으로는 에어벤트와 공조 시스템이 정갈하게 배치되었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버스치고는 일반 차 느낌이 강해서 거부감이 덜해요. 근데 스타렉스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각진 네모 스타일도 시대감이 느껴지네요. 도어 쪽을 보자면 창문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앞에 쪽창이 대창이 되어버렸어요. 도어 손잡이와 팔걸이는 이어져 있는데 시트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낮게 느껴져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여기도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낮게 느껴져요. 층과 각을 주면서 디자인보다는 수납 공간을 우선 배치했네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스타렉스처럼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있어요. 특별할 거 없는 구성에 기어봉은 동그란데 그립감은 그냥 평범해요. 군데군데 자잘한 수납 공간들이 많고 아래쪽에는 서랍형 컵홀더가 있네요. 암레스트를 보자면 암레스트는 없고 팔걸이가 있어요. 요게 지금 같은 15인승 말고 16인승에서 요 사이에 보조석이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조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좌석마다 팔걸이가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자면 좌우에 골프채 헤드같이 보이는 리모컨과 배색 처리는 올드한 구성이지만 나름 엣지 있어 보이네요. 계기판은 요즘 차 기본 트림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립감은 가죽이 조금 얇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자, 그럼 솔라티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오, 이거 모닝 소리 같은데? 미, 이게 뭐야?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차종을 떠나서 풀업인 거를 감안하면은 소대 선정은 조금 아쉬워요. 플라스틱 빈도가 많네요. 내부 총평! 버스지만 1열은 승용차 느낌이 있어요. 일반 차만 운전하셨던 분들도 전혀 이질감이 없으실 거예요. 풍족한 수납 공간에 튼튼한 소재까지 군더더기 없는 편리한 디자인이네요. 하지만 이거 럭셔리 프리미엄 버스라며. 소재 선정이 너무 아쉬워요. 진뚜벅이 럭셔리는 그냥 솔라티 말고 프리미엄 솔라티를 사라 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도 가성비로 승화하면은 꽤 만족스러울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콘솔 박스는 없지만 센터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많고 글로브 박스는 생수병 4개 들어가네요. 트렁크 공간은 벤 타입 중에서는 넓은 편이네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주먹 1개 반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팔을 뻗어도 안 닿아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이 2038mm예요. 15인승은 보조석이 없어서 정말 멀어요. 후열 공간을 보면은 각각 좌석마다 레그룸 주먹 2개 정도는 나와요. 바깥쪽엔 팔걸이도 있고
좌우폭은 앞쪽에 앉았을 때는 벽이 닿지 않는 정도고 여기 안쪽에 앉으면은 꽤 먼 그런 공간이 나와요. 버스답게 제가 이렇게 서서 다녀도 헤드룸이 이만큼이나 남거든요. 각각의 선반들과 에어벤트 그리고 독서등도 있어요. 시트 조절도 가능하고 다수가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캠핑카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주 살림살이를 다 때려 넣으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에어백은 두 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국내와 해외 모두 실시되지 않았어요. 니콜 소식은 ECU 업데이트 한 건 있었네요. 유지 정비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들리는 건 없고 상용답게 엔진 오일을 자주자주 갈아줘야 돼요. 신차가는 15인승 기준 6,173만원부터 시작이고 제가 타고 있는 프롬 럭셔리는 6,499만원이에요 현대 솔라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솔직히 마스터도 안 타봤고 상용차라서 그런지 감이 안 와요. 모르겠어요. 승용차 타는 사람으로서 막상 몰아보니까 꽤 고급진 승차감에 부드러운 운동성도 인상적이었어요. 공간도 캠핑카로 생각해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고 여러모로 커스터마이징이 좋을 것 같은 차네요. 하지만 그게 6,500에서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르노 마스터가 4,000이죠. 캠핑카 포터가 7,700 정도니까 캠핑카로서의 가성비도 꽤 밀려요. 물론 포터 캠핑카에서 느낄 수 없는 승차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아서 마스터는 못하는 아파트 주차도 아슬아슬하게나마 가능해요. 아쉬움이 있지만 구변과 커스터마이징으로 더욱 멋지게 변할 수 있는 차! 현대 솔라티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